웃으세요. 지금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오늘 깜짝 놀랄만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대 예체.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너야? 나야. 뭐야? 누군지 모르겠어. 아, 나 너무 떨려. 배텐 맨날 나오는 분이 뭘 떨려요. 아, 오늘은 마피아잖아 오빠. 근데 뭐 마피아. 이길 생각으로 온 거야? 이겨야죠. 내려놓고 온 거 아니야? 그때 보니까 똑같던데. 아니 이길 거야. 그냥 뭐 꼬다 놓은 보리자루도 똑같던데 그냥. 뭐라고? 꼬다 놓은 보리자루? 하나면 똑같아.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뭐라고? 똑같은 거야. 오늘 역대급 호구가 왔기 때문에 그 장예원 왔을 때 기억하지. 딱 그 느낌. 오늘 아, 더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더 쉬울 왜? 것 같아. 예원 예 예원. 잘하고 갔다 그랬는데 예원이가? 아 근데 오늘 이러면 내가 힘들어. 왜? 예를 들어서 마피아 내가 걸렸다. 시민이면 시민인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서른 누군지 안단 말이야. 아... 오늘 상품권은 확정된 거니까 사는 옷 브랜드를 한 단계 높여야겠다. 아, 그렇구나. 제가 들었어요. 요즘 홍진호 오빠가 너무너무 네. 못하고 있다고. 그래도 못했나? 재밌겠다. 여러분 사상 최초로 한 판 더 하는 마피아가 될 수도 유튜브? 있습니다. 저 시민인데요. 이거 위에서부터 연습. 12층에서 언니랑 연습했어. 작가 언니랑. 잘해야지. 시민이었으면 좋겠다. 하긴 지시가 절대 잡으실 것 같아요. 나는. 오늘은 다들 마피아를 걸리지 않길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최악체가 껴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근데 오빠 너무 쉬우면 진짜 빨리 끝내고 한판 더 해?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상 최초 두 판. 내가 모두를 놀래켜주지. 그러진 않아.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족 마피아랑 똑같아. 너지가 아니라 그냥 너네. 너네.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좀 전에 쉿, 이 안에 있어 멘트만 들어도 호구의 냄새가 확 나죠. 스튜디오 딱 들어올 때부터 호구 스멜이 가득 찬 게 오늘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그런가요? 저 혹시 시민일 경우에는 그쵸? 정말로 이제 그냥 도움 안 되는 시민 한 명. 실력 자체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분이죠. 저 오늘 정말 두 네. 분을 네, 아주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빨리, 마피아지. 마피아지 물어봐요. 신임인데요? 아, 시민, 시민입니까? 저 시민인데요? 시민인데요? 저 시민이에요. 시인이래 시인. 시인. 어, 포엣. 예. 아 오빠, 예. 홍진 오빠랑 하니까. 저 시인인데요? 예, 빙의돼요. 네 책임인데. 예. 자, 남이춘 등단했습니다. 이춘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요즘 윤텐신 수법이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 시민들끼리 싸움시키고 살아남는 수법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3인 마피아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아. 3인 마피아는 이미 용의선상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홍진호 씨가 객관적 평가를 어떻습니까? 실력. 실력이요? 네.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세요, 밑에서. 지금까지 깠는데 덕거라고요? 제일 최약체로 분류되는 네. 장예원과 윤태진. 누가 더 약해 보입니까? 사실 잘 몰랐어요, 그 기준에 네. 대해서. 예원이가 그래도 몇 수위네. 몇 수위다? 몇 수위다. 왜? 윤태진 씨는 기본적으로 하는 말에 거의 98%가 나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 자기 의견이 없어.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내 목숨뿐이야, 그냥. 잘못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죽이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아니, 마피아. 왜 혼나게 만들어? 아니, 아니라고 말하지. 뭐라 그래요, 너? 그러면? 근데 그게 너무 간단 명료예요. 아니야! 아니야 뭐. 생각이 아니야. 없어. 아니, 의견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설득을 했네, 그게 아니라. 나 아니야! 이게. 자, 아, 정확한 인물평이었어요. 사실 게임은 그냥 제가 보기에 오늘 10분 안에 끝낼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토크나 하시죠 그냥. 토크로 그냥 이렇게 아니에요. 빨리 게임해요. 게임 오늘 두 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최초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자, 채팅창도 대충 끝내고 그냥 토크나 하자라고. 기대를 안 해요. 대부분 기대를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광탈춘으로 만들어드리고 싶네요. 광탈춘. 예. 너 지금 불안하구나 여기 지금 보니까. 너무 불안해. 그냥 토크하면 돼. 그 질문 지금 쓰고 있어. 아니라니까. 나 좀 불안하니까 쓰고 있어. 자, 오늘 3분 컷 보여드릴까요? 제작진이 준비성이 모자라네. 이럴 때는 한 세트 더 준비했어야죠. 저는 시민입니다. 저도 그래서 시민이고요. 예. 저도 시민이거든요. 대박이다 진짜. 오 방금 좀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어? 와 대박이다. 시민이에요? 네 저 시민이거든요. 홍진호네. 저 시민입니다. 홍진호네. 와 대박이다.
아니에요. 야, 정말 알기 힘드네요, 근데. 아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대박이다. 보는 순간, 둘 중에 하나인데 윤태진 검색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마피아예요. 근데 이거 약간 헷갈리다.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네요. 저도 이제 그 윤태진 씨를 봤는데. 네. 윤태진 씨. 홍지호 씨?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배성재인데,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나 시민이야 외치는 거. 우지호 씨 가망 없어요. 마피아 아 무슨 소리야? 나 알고 있어. 마피아인 것 같아요. 저 아니에요 진짜로. 자 한번 여기서 다시 할까요? 아니면 2부에 갈까요? 여기 채팅창에 형 끝났어. 아니, 아니라고. 야, 아니라고 잠깐만. 저는 제가 아니라고 무조건 한 명 몰아가진 않을게요. 전 지금 판단할 건데. 그 죽음의 조에 호구 팀이 하나 들어오면. 다른 팀들도 되게 힘들어요. 그건데 지금 호구인데 여기 시민이 걸려버리니까 저희 그 제작진 색 종이 하나 준비됩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피아신 것 같은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호구는 시키지 마. 호구는 4인으로 시켜야지. 막 써고 왔네. 막 써고 껴서 할까? 윤태진 씨의 얼굴을 보니까 이마에 광택이 나요. 이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그냥 답은 홍진호거든요. 저랑 통해서 봐야 돼요. 저는 시민이에요 정말로. 윤태진 아나운서가 너무 만만하니까 금방 내 분위기 만들겠다 한 거야. 그렇게 보니까 홍진호 씨 100%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90도 아니에요? 아예 지금 처음부터 저로 보러 가려고 컨셉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약간 좀 느낌 오는데요. 배성재 아나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성재 아나운서! 이름 좀 지켜줘요. 아 무슨 말이야. 마피아인데 지혈을 안 했다. 홍진호 씨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지시어를 아직 안 하셨어요? 없으니까요. 어! 지금 하셨어요! 아니야. 홍진호 씨. 아, 저 아셨어요. 기회 한번 드릴게요. 네 게임? 아니랄까. 신청하게 형 망했어. 응, 잘 가고. 아, 여러분. 네 게임 합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 봐봐. 솔직히 말할게요. 봐봐. 봐봐주세요. 이게 말 실수를 저도 모르게 해요, 그냥. 방금도 똑같은 겁니다. 마피아가 아닌데 이런 실수 한 거예요. 남이 진심한 저를 믿어줘야 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다. 그죠. 생각보다 더 엉망진창이에요, 저는. 채팅창에 성재형 듣는 척이라도 좀 해요라고 했는데 저기 귀 좀 열어주세요. 평소에는 한쪽 귀만 이렇게 열어두면 제 거 말할 때는 다른데. 홍진호 씨가 혀가 짧은 줄 알았더니 기네요. 늦게 합시다. 홍진호 씨가 진짜 아니라면 네. 윤태진 씨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저한테 설득하셔야 됩니다. 배성재 아나운서는 아 홍진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게 이 원흉이 남이춘 원흉이라고? 이겁니다. 채팅창에 드르렁. 윤태진 씨는 본인이 시민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시겠어요? 누가 마피아 같은? 그건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계속. 진짜 속절한. 진짜 윤태진 장려원 두 사람은 자기가 시민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거든. 나는 스트레스가 없거든. 지켜본 결과 정말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정말로 예. 제가 마피아가 아니니까. 불편함 하나 없이.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아, 저 오늘 12일에서 저도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마피아 됐으면 정말 힘든 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윤태진 씨, 전화 오늘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한번 힘합시죠. 배디가 마피아다? 보스. 최종 보스 오늘 한번 물리쳐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1차 지목을 지금 해보죠. 전해요? 네. 윤태진 씨 지금 그 본인이 캐스팅 보트나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지금 굉장히 하급 실력을 갖고 계신데 시민이 걸렸을 뿐이에요. 네. 잘난 척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깍두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을. 네. 깍두기 최악체. 아니에요. 아 이거 빨리 접고 토크했어야 돼. 그래도 뭔가 이게 자신감 뿜뿜한 모습 보게 됐네요. 네. 하나 둘셋 배성재진. 오! 왜 좋아해요? 저 시민이에요. 저는 지금 느낌 화났어요. 뭐요? 배성재 나왔습니다. 왜? 왜 화났어? 왜냐면은 윤태진이라면은 홍진호 말에 설득 당할 수가 있겠다. 차라리 이럴 거면은 내가 홍진호 편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윤태진 찍자. 이렇게 지금 길을 바꾼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약간 지네스틱한 모습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인 거고. 뭔가 이 미소. 지금 확실합니다. 그리고 윤태진 아나운서는 보니까 똑같아. 너무 해맑아. 순수해. 빈틈 찾기 힘든 사람인데 그 빈틈 지금 찰나로 제가 잠깐 찾았어요. 이거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윤태진 아나운서. 이거 지금 동아줄 빨리. 동아줄? 아 무슨 소리 아니에요 이거 지시요. 이제 와서 무슨 지시 타령이 아니에요. 매일 네. 차지목 뒤엔 지시하면 안 되나요? 아니 되긴 되는데 이거 지시 아닙니다. 네. 어? 지시와 다른 게 있나 봐요. 아 진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질 수 없는 날이죠. 예,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1승 정립하는 날. 아 맨시티와 브라이튼이 만났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제가 반대 상황이었으면 다시 게임하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하지만 홍지호 건... 씨가 이렇게 끝까지 분량을 지켜주면서 끝까지 버둥거려준 거.
끝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애를 써줍니다. 저는 너무 고마워요. 홍지호 대단. 프로다. 게이머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양쪽 다 프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배성준 선수는 저를 지금 확신하시는 겁니까? 네.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배디가 의심스러운 거. 시민일 때 네. 저를 탐색해요. 왜냐? 티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별로 탐색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초반에 탐색 끝났어요. 어? 네. 초반에 탐색 끝냈다니까요. 아, 본인이 느끼기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미 거의 15초 만에 끝났다. 저는 오늘 잘난 척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죄송하지만 앞으로 다신 이런 기회가 있어. 저한테 태워주세요. 오늘의 결론. 풍지훈 프로다. 윤태현 씨 진짜 네. 저 한번 믿으세요. 제가 5만원 드릴게요. 상품권 타가지고. 저는 오늘 사실 딱 하나였습니다. 네. 윤태진은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는 그런 그건 불가능해요.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만약이죠. 저는 이제 이번 게임은 만약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잠깐만요. 진짜 만약에 윤태진 씨가 마피아인데 제가 홍진호 씨를 지목했다. 그러면 저는 진짜 한 3주 동안은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배성진 남자가 마피아가 확실합니다. 시민입니까? 저 시민입니다. 저 오늘 잘했죠. 정말 믿어주세요. 뭐라고요? 저 오늘 잘했죠. 완전 베스트 플레이. 짱이었어 진짜. 우리 같이 타고 간 거예요? 네. 한 대 타요? 네. 같이 차 타고 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홍진호 씨입니다. 오늘은 같이 탈까요? 예? 글쎄요? 허세를 부리는 게 조금은 마음에 안 드네요. 괜히 사살하고 싶네요. 아니에요. 같이 부를까요? 같이 비행기 타는데. 예? 시민입니까? 저는 시민입니다. 시민이십니까? 저는 완전 시민입니다. 잠깐만요. 처음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처음 느낌? 홍진호 씨로? 네. 아 이러면은 또 제가 갈 길이 없어지는데 저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윤태진 아나운서의 설득을 네.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배성진 아나운서한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맘 먹고 전형적인 마피아 행동 아닙니까? 맘 먹고 변신한 것 같습니다. 저만 믿어주시죠. 포기했다. 거기도 다 포기했다. 아니요. 윤태진 씨가 마피아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저희가 차라리 그 충격을 먹을 바에는 지금 알죠. 너무 마피아잖아. 아 저 시민이에요. 뭔 소리 하는 정말. 조지호 씨. 팽설수설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아, 저 시민이 다 됐어요. 시민이 됐었어요. 콩캐리 방송. 저도 최종 선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했다. 자, 오늘의 마피아. 최종 제목. 하나, 둘, 셋. 홍진호. 윤태진. 자존심 상해서 낚시가. 아닙니다. 홍진호 씨가 최종 지목을 당했습니다. 공개할 거야.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마피아.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말실수를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홍진호는 마피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일었어. 다 말실수라고요. 나 원래 이렇다고. 저는 시민이 아닙니다. 아 진짜. 당분간 마피아 적응 안 해. 아니야. 이럴 수가. 아 이게 야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내가 마피아다! 와, 와 진짜 잘한다. 아니, 오늘 같았는데, 왜 그래? 수모를 당한 건데. 오늘 같았어. 아, 홍지호, 왜 이렇게. 나 되게 티났어. 혹이 나서 보러 가자. 내가 그걸 딱 기준이 되는데. 아, 마무리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 차가 굉장히 신 같은데.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배설진 형 때문인 거 아시죠? 언니 딱. 근데 클로징 하셔도 돼요. 제가. 아, 지금 오빠 잘해요. 아, 홍지호 씨 사과드립니다. 제가 트롤 짓을 했네요. 오늘 완전한 트롤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수비력 대단한 분이. 두 분 멘탈. 아니 왜 이렇게? 저는 정말 이게 뭡니까? 너무 이거를 바꾸기 힘들었던 거는 게임이 시작되고 1분도 안 돼가지고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무조건 저라고 뭐라하면서 확신한다고 그 심지어 지금까지 한 번도 말 안 했던 100%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저를 지켰거든요. 제가 프로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트롤 짓을 본 건 처음이에요 지금. 아, 저 죄송한데 오늘 방송은 제가 다시 보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넨시티 대 브라이튼이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던졌던 그 허세 멘트들. 아 오늘 홍진호 씨에게 아, 프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 그 멘트 좀 질러담을 수 없을까요? 아 저는 그 멘트 좀 삭제할 수 없을까요? 아니 그런 거 들으면서 아니 그 정도면 제가 시민인 건 눈치챘을 텐데 그러면 아 좀 그 어떻게 실드를 본인 실드를 쳤어야 되는데 아 정말 뇌정지가 오네요. 저 당분간 좀 은퇴해 있는 게
어떻게 그럼 이제 저 당분간 MC만 보고 이제 마피아 순위 좀 바뀌나요? 예? 네. 제디 어디 제 밑으로 내려가시나요 두 분? 저 그 순위 산정한 홍진우 씨가 하는데 지니어스 장려원 아나운서보다 훨씬 밑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제가 장려원급으로 내려가서 놀고 있을게요. 너무 부끄럽네요 오늘. 유튜브 우리 이제 저작권 행사해가지고 막아요. 퍼나르지 못하게 행사해볼까? 그런 의미에서 배트롤의 활약 다시 보시죠. 제가 보기에 오늘 10분 안에 끝낼 것 같고요. 게임 오늘 두 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두 판. 최초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자, 오늘 3분 컷 보여드릴까요? 1분 안에 한번 끝내볼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윤태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마피아예요. 봉지호 씨? 이미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홍진호 씨 다 없어요. 앞으로 호구는 시키지 마. 홍진호 씨 100%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90도 아니에요. 본인이 캐스팅 보트나 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하급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질 수 없는 날이죠. 무조건 1승 정립하는 날. 맨시티와 브라이튼이 만났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이미 15초 만에 끝났다. 홍진호는 프로다. 이게 진짜 일리 없어.